그때 그 목욕탕집 사장님 잘 계십니까? 그때 저 최저시급 안 주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변호사입니다. 참. 알바생도 엄연한 근로자지 호구 아니거든요? 나 참. 미쳤나 진짜 이게. 툭하면 꼬투리 잡아서 시급 가고 그런 것좀 하지 마요. 확 신고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법률 과외 선생님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알바를 주제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들어볼게요. 동네 카페에서 한 달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입니다. 얼마 전첫 월급을 받았는데 80%밖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첫 달과 둘째 달은 월급의 20%, 그리고 셋째 달은 10%를 삭감하고 준다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참고로 알바는 6개월만 하기로 했어요. 안 되죠, 여러분. 주기로 했던 월급을 깎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사장님 맞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사장님이 알바생의 월급을 깎으려면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기로 한돈다 받아야죠. 왜 근거가 없나요? 제가 봤을 땐 사장님이 약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최저임금법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요, 처음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긴 있어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했나요? 아니죠. No. 또 최저임금에서 90%만을 지급한다는 건가요? 아니죠. 원래 정한 월급에서 20%, 10% 깎아서 준다는 거잖아요. 전혀 근거 없습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일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민사소송보다 더 간단한 절차가 있어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 일을 했는지, 원래 받기로 한돈 얼마인지 다 파악을 해서요, 여러분들 사장님께 고지를 합니다. 이돈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돈을 안 주면 검찰로 이송시킵니다. 나한테 다 물어내래, 무조건. 두 달째 수수료도 다 깔고 있다니까. 자,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제가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정산 중 5만 원이 비었다고 점장님이 제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데 이렇게 알바생 돈으로 채우는 게 맞는 건가요? 안 되죠. 접시 깨먹었다고 물어내! 월급에서 깔 거야! 라고 하면서 월급에서 깎아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접시를 깬 것에 대해서 물어줘야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제하거나 어떤 손해배상 가지고 깎는 게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당장 알바비 못 받으면은 다음 달 생활비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 알바비는 여러분들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법의 취지예요. 또 추가로 이 사연에서는요, 사장님이 여러분께 5만 원을 받으려면요, 5만 원이 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장님한테 있어요. 또 여러분 때문에 이 5만 원이 빈다라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여러분께 그 돈을 달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장님은 빼박이거든요? 최저시급 위반에 야간수당 미지급에!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화내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 높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사장님, 월급 모두 주세요. 톤에는 제 책임이 맞는지 확인되면은 그때 지급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알바 많이 해보셨어요? 저 많이 해봤죠. 저 목욕탕도 해보고 PC방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그때 그 목욕탕집 사장님 잘 계십니까? 그때 저 최저시급 안 주셨더라고요. 개인 사정으로 2주 정도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금방 관둔다고 그동안 일한 급여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받아야죠. 여러분들이 일한 기간만큼의 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퇴직한 후에 14일 이후부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14일 이후에요? 14일 동안에는 유예 기간이 있어요. 확실히 임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게 14일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정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알바를 시작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일하겠다라고 한 날까지는 일해주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게 사장님과 저희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요, 내가 퇴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정을 얘기를 했는데도 사장님이 너더 일을 해야 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사장님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때부터 30일이 지나면요, 회사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퇴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인수인계 때문에 퇴직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출근할 의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체불은 생각보다 세게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우리 알바생들 월급
제때제때 주세요. 주세요. 자, 여러분의 법률회화 선생님 현변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괜찮으셨나요? 오늘 수업료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수업료 꼭 잊지 마세요. 내용 증명 갑니다. 꼭 내세요. 안녕.